궁금라들 햄버거 좋아해? 내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그 공연을 다녀왔던 적이 있었었어. 근데 그때 진짜 맛있었던 게 바로 버거집 가서 햄버거를 먹었거든. 입에 패티가 진짜 막 살살 녹는 게 너무 놀랬어. 집에 돌아와서도 사실 한참 생각나는 맛이었거든. 아는 궁금자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떤 맛인 줄 알아? 바로 미국 맛. 그런데 이 미국에 안 가도 그 맛을 그대로 가져온 수제버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고. 왓츠 인 마이 백에 오면은 그거 좀 사실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잔뜩 기대하고 왔거든. 바로 어떤 거냐면 버거리의 버거리 버거야. 와 진짜 맛있겠지. 이게 이 브랜드 대표 버거래. 이 패티랑 이 채소들이랑 안에 꽉 차 있는 거 좀 보이지? 야 이렇게 알찬데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 사실 이런 수제 버거로 굉장히 비싸거든. 근데 이건 비싸지가 않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이 버거리 버거를 내가 지금 직접 만들어 볼 거야. 자, 내가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요리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또 요리 잘하는 남자 또 매력적이잖아. 위생적이게 장갑을 끼고. 좋아. 자, 이제 밑반부터 조립을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궁금러도 많이 궁금할 텐데. 자, 밑반 놓고 그리고 이거지.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 이 소고기 패티. 이거 100% 소고기야. 육즙이 육즙 봐봐. 육즙 안에. 이게 수제버거지. 그리고 이 수제버거가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굳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이 패티에서 이 진한 훈연의 향이 나는데 이 버거리 브랜드에서 자기들만의 비법으로 시즈닝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 이 소고기 패티 다음은 뭐겠어?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 자, 이 슬라이스 치즈. 자, 이걸 올리고. 오우, 좋아. 이쁘다, 이뻐. 자, 그 다음은 이 캐러멜 어니언이야. 야, 이 캐러멜 어니언을. 이거. 야. 자, 그리고 피클. 피클은 이렇게 놓고.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를. 이게 굉장히 몸에 좋거든, 토마토가 또. 토마토를 올리고. 그리고. 이 채소들 좀 봐봐. 이게 사실은 이 당연한 거지만 신선하지 않으면 이 버거를 아예 만들면 안 되거든. 이 로맨 얘네 다 신선하지 않아? 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 사온대. 이게 재료에 자신 있으니까 이런 버거 조립 콘텐츠를 하는 게 아니겠어? 자, 그리고 베이컨. 이야, 이 베이컨도 맛있어. 베이컨도 맛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지 알아? 바로 소스야. 바로 이건데, 이거는 어니언 소스라고 하는데 이 양파를 볶은 다음에 그 갈아가지고 만들었대. 이거 직접 만든 소스라고 하네. 한번 맞춰볼까? 많이 나왔어. 요런 정도인데, 요런 거야. 냄새는 양파 냄새야. 와, 맛있다. 맛있어. 새콤하면서 양파 향이 나는. 정말 맛있어. 나는 이거를 듬뿍 뿌려서 먹겠어. 자, 뿌린다. 우와, 이거 진짜 마이너스 보면 맛있어. 와,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위에 또 빵을 얹어서 이렇게 되면 완성! 와, 한번 볼래? 와, 싱싱하지? 이게 맛이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야, 그리고 이게 만드는 게 엄청 쉬워. 진짜 방금 봤잖아. 정말 그냥 뚝딱뚝딱 하니까 만들어지네. 와, 궁금러들, 버거리에는 내가 만든 대표 메뉴 버거리 버거 말고도 제일 저렴한 프레쉬 버거, 미국 매운맛을 잘 살린 하치플레 버거, 맥주 안주로 최고 좋은 비프 앤 쉬림프 버거 등등. 사실 다양하게 버거들이 많다고 하니까 햄버거 땡기는 날 한번 도전해봐. 그런데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 여기서 1,500원을 추가하면 이거보다 더 큰 빅버거를 먹을 수 있어. 빅버거는 이 패티도 더 크고 채소들도 더 많이 들어가 있어.
한번 내가 먹어볼까? 자, 이야, 와, 너무 기대된다. 아, 이걸 꺼내서 먹어볼게. 한 입에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 너무 커서. 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너무 맛있다. 와, 와, 진짜 이 패티의 고기가 굉장히 좀 훈연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마르지도 않았어. 그냥 굉장히 육즙 때문에 좀 더 촉촉하고 그리고 훈연 향이 나고 아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약간 좀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선해. 이거 완전 하이 퀄리티야. 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퀄리티 대비 가성비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또 먹겠어. 와, 위에 그리고 이 피클이 막 짜지도 않아. 아, 진짜 괜찮다. 와, 바로 이 맛이야. 내가 미국에서 먹던 맛, 이 미국 맛. 와, 맛있다. 정말 이 그리고 또 봐봐, 여기 포장 깔끔한 거 봐봐. 아, 이렇게 깔끔해야 이 믿고 먹는 거거든. 사실 위생적이잖아, 이렇게 포장까지 잘해주면. 와, 진짜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았네. 아, 다음에 먹을 때는 무조건 빅으로 사이즈업해서 먹어야겠어. 궁금하들, 아, 출출할 때 버거리 어때? 우리 모두 맛있게 먹자!